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나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이 본문도 사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예요.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다가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다라든가 또 고기를 피채 먹으면 안 되니까 피를 빼고 먹어라 라는 말씀으로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동물을 잡잖아요. 그러면 한 뭐 2, 3일간 이렇게 거꾸로 다름해 놓은대요. 피가 다 빠지도록. 그래서 피를 다 빼서 고기를 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의 피를 흘리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다 그런 말씀으로 안 들립니까 이게? 네, 그렇죠?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렇잖아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5절 보면 4절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피채 먹지 말라는 거죠. 5절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 인생을 관리하시면서 살인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너 반드시 내가 보응할 거야 라든가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확증된 그 사랑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자신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네. 자, 그러면 9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복을 준 것은 뭘까요? 복을 받았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 그게 뭘까요? 하늘의 생명을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네. 성령을 받은 거죠? 그게 복입니다. 천국을 받은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죠. 그 복을 받았다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복을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기 좀 잠깐 꺼주시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은 생육은 열매를 맺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번성은 이제 그 수가 증가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또 생명을 낳는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생명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낳을 수가 없겠죠. 그럼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오셨으니까, 예,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예. 노아와 같이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안에서 확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돕기마저 하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확증해봐 한번. 정말 있는지 한번 확증을 해봐.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고독과 외로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독으로 이끌어가요. 외롭고 처절한 그 천국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특징이 나타나냐면 율법적이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율법적이지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 율법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쁠 리가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기능이 있죠. 그럼 그 나의 죄를 깨닫게 한 그 기능을 가진 율법을 율법에서 내가 풀려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 사랑으로. 네. 답을 다 말씀하셨네요. 이제 마치 이런 거예요. 한 20살 정도 되는 딸을 가진 어머니가 딸에게 너는 아직 어리니까 밖에 나가서 좀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치마도 너무 짧게 입고 다니지 말고 집에는 그래도 몇 시까지는 들어와야 돼. 이런 규정을 줄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따님이 잘못하면 그 탈선으로 갈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보호 차원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딸은 그걸 알았을까요? 모를 수도 있어요. 알아도 자기 욕망이 크기 때문에 자기 주장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한 그
딸에게 했던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근데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건 뭘까요? 그 딸이 장성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딸이 그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또 할까요? 그 마음을 알았는데?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율법 조항대로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천국을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도 알죠. 그렇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싸납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싸납지가 않더라고요. 이기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뀌죠. 자기 사랑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아야 하나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눈높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휘장을 찢으셔서 그분의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을 제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거 하는 거예요. 더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럴 때 진정한 나를 통해서 생육이 일어나요.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이제 산이 있어요. 그 산 밑에 장미공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산책을 자주 하죠. 바로 집 앞에니까. 근데 이제 이번 주에도 밤늦게 어디 갔다가 12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공원 주차장에 주차하고 왠지 산책을 하고 싶더라고요. 산책을 좀 했어요.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느 때나 똑같이 이 공원을 걸다 보면은 나무들이 많이 있죠.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고 외롭게 서 있는 나무도 있어요. 한쪽에. 근데 그 외롭게 서 있는 나무 제거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꼭 있어야 할 나무더라고요. 그리고 빽빽하게 서로서로 비비면서 키가 있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그 그늘 밑에 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나무, 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말씀이 그들을 키운다고 하는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기에 식물은 물과 햇빛과 영양분이 있으면 살잖아요. 그런데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말씀이 살게 한대요. 말씀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떡을 먹어야 살기는 삽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존재하느냐 하면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동물도. 그러니까 말씀이 이런 말씀이겠어요? 성경 말씀이겠어요? 그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게 말씀이 아니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근데 그 말씀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가지를 봤어요. 나무 가지를. 가지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그 나무 몸뚱이잖아요. 그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요?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가지니까. 그러니까 공급해주는 나무 뿌리와 그 몸뚱이 없으면, 그 본체가 없으면 가지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지만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지만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본체이신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 본체이신 그분에게 나는 항상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까불면 안 되겠다. 그분이 전부예요. 그분이. 우리는 가지일 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감사하게도 열매가 어디에서 여는지 알아요? 가지에서 열어요. 가지에서. 그러니까 노아에게 복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그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는데 너에게 권한을 부여한 거죠. 대리자로서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열매는 너를 통해서 나오는 거야.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가지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걸 보면 알아요. 그걸 보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가. 그분에게서 하나님이 나오는가. 그런 거죠.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이런 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짐승, 새, 뭐 기는 거, 물고기는 뭐에 해당될까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예, 그렇죠. 먼저 된 우리에게 그런 그 구원받을 백성들을 붙여줬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동안에 계속 안 나오다가 나온 그런 애가 하나 등장을 했죠. 여기 보면. 바다의 물고기 말이에요. 바다의 물고기. 물고기가 방주에 들어갔었나요? 안 들어갔었죠. 그런데 네, 어떻게 물고기가 살아있지? 갑자기. 네. 그러니까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지구 전체를
덮을 만큼 홍수가 났으니까 바다가 있었어도 바다의 물이 농도가 굉장히 옅어졌겠죠. 민물처럼 됐을 거예요. 그럼 바다 고기가 다 죽었을 것이다. 그 추측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짠물도 아니고 이건 민물도 아니고 양쪽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네. 민물은 좀 짜서 죽었고 바닷고기는 덜 짜서 죽었고. 근데 여기 그 물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지. 물고기는 사실은 땅에 나오기도 전에 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짐승은 좀 나은 거죠. 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라도 받은 사람들이 짐승이에요, 사실은. 말씀 들었던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기는 사람들, 동물들. 그렇게 표현한다면 물고기는 아예 세상에 있는 자들, 아예 나와보지도 못한 자들. 그런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두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있습니다. 몇 명 되는지 알아요? 네 명.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네 명이 있어요. 네 명이 있어야 그물을 한쪽씩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통해서 주님이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좀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 물고기 두 마리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물고기, 두 번째 물고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찾을 필요는 없고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 바닷가에 가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 큰 무리가 해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그물 낚시질을 하는 거잖아요. 해변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물고기가 이제 정말 낚시에 그물에 걸려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모양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보시면 짐승들, 모든 새들, 모든 기는 것들, 모든 물고기를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에게 주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면 이제 서커스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막 그 맹수들도 사람에게 순종을 잘 하잖아요. 그렇죠? 막 큰 코끼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사자, 호랑이도 뭐 규칙대로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모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동물도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자기 구원받을 백성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너희들을 통해서 순종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전적인 단어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집에서 키우는 그 소 있잖아요. 소. 큰 소, 황소. 황소가 황소 우리에다가 넣으면 얌전하죠. 그리고 주인이 밥갈러 가자고 하면 잘 말 잘 듣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사람에게,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는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 소는 그냥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니까요.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우리도 얼마든지 부수고 나갈 수 있어요. 소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은 너를 높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뭐같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무섭고 두렵고 막 어떤 산에서 사자를 만나서 두렵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백성들은 그런 자세로 듣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자세로. 그래서 그걸 듣고 생명을 넘겨 받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산 동물이라고 그랬는데요. 동물 레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는 동물. 산 동물. 모든 산 동물 기는 동물이에요. 그 기는 동물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줬다라는 거죠. 근데 왜 네 발 가진 짐승을 왜 먹어? 아니, 문맥상으로 보면 네 발 가진 동물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레메스예요. 산 동물. 레메스. 기는 거. 이 지렁이 같은 거 있잖아요. 뱀 같은 거. 그걸 줬다라고 한 거라니까, 이게. 기는 동물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근데 그걸 먹으라고 했을 때 기는 동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 동물을 먹으라고 했다면 이런 단어를 쓸 리가 없어요. 차라리 네 발 가진 동물이 있잖아요. 살 포동포동 뛴 그런 거 먹으라고 하지 왜 기는 걸 먹으라고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땅에 밀착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여서 낚아채려고 그분이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이건 아니야. 너희들이 보는 이 눈에 보이는 이거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자신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어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돼 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늘적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채소같이 먹으라.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 창세기 1장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9장 4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자, 그럼 이 고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근데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데 빛에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분명히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읽어드릴 테니까 신명기 12장 23절 24절에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 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고기의 피를 빼서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피는 버리라는 거죠. 쏟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렇죠? 물과 피를 쏟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거잖아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죠. 그러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는 겁니다.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주님의 그 죽으심을 나의 죽음과 동일시해서 받아들일 때 그게 고기를 먹는 거라고요. 왜? 피가 빠졌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된 거예요? 피가 흘렸겠죠?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나도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게 피채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피는 어디서 흘릴까요, 그러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피를 흘리는 겁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그럼 내 피는 어디에 흐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흐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피는 먹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피채 먹는 건 뭘까요? 피채 먹는다는 것. 그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면 그게 피채 먹는 거라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가롯 유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버려야 되는 거, 흘려야 되는 거예요. 흘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죽음.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피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피가 흐른다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피는 먹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흘러야 되는 거예요.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었네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것은 진짜 생명이 아니었구나. 그럼 뭘 바라겠어요? 뭘 원하겠어요? 그 진짜 생명을 원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진짜 생명을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성령을, 생명을,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 내가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5절까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금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제 이게 마치 이런 거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을 찾으리니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건 사람을 죽이면 피가 흘리잖아요. 그러면 너도 피를 흘려야 돼. 아, 그런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복한다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 이런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셨던가를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육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내면에 흘린 피가 있어요. 내가 죽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그 죽음은 누구와 함께한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흘린 그 피는 누구의 피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예요. 보혈이라고 해요. 보혈. 그러면 그 피를 찾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런데 그렇게 바른 그 집은 유월했어요. 넘어갔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무엇을 보고 넘어간 거예요? 피. 근데 그 사람의 피를 봤으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자기의 피. 그건 소용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양의 피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의 피를 아무리 문설주에 발라도 그건 자기 피잖아요. 그건 효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찾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그럼 곧 나는 구원이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서 죽은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린 거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보는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라고. 요한일서 5장 8절에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보혈은 주님이 흘리신 그 피는 무엇이다? 성령. 그 물도 옆구리에서 나온 그 물과 피가 성령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물, 피, 성령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새 생명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사람의 피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하 아담 마 바 아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면, 흘리게 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면 내가 흘리게 한 거잖아요. 예? 그 말씀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나는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나도 똑같이 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보복의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같이 연합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형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 형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계시되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내용이 나오는 거, 우리를 통해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 나오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형상인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면 너도 네 안에서 피가 흘릴 것이다. 이게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자,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똑같은 말씀 이제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이 파라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다. 번성하며 라바 많아지고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가득하여 샤라츠라고 해서 충만하고 막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충만해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 안에서 그렇게 증가시켜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복을 받으면 내 안에서. 그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생명이 나에게서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면 막 전염이 돼요. 생명이라는 건 전염이 되어 있어요. 나쁜 것도 전염이 되듯이 생명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말씀 끝나면 또 식사하시면서 삼삼오 지어서 이렇게 말씀들 나누잖아요. 교제하잖아요. 그런 교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때 막 생명이 서로가 나가고 들어오고 막 서로
그 나무들을 보면서 그걸 봤어요. 멀리서 보면 나무 몸통보다도 더 잘 보이는 게 가지더라고요. 가지. 이 무성한 가지들 있잖아요. 우리들이 다 지금 가지예요. 가지. 가지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체가 있어요. 같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있어요. 자세히 가보면 그 큰 줄기가 있잖아요. 나무 줄기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예요. 서로서로 비비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요. 열매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을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생명을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구원의 목적이지만 더 풍성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다함이 없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다함이 없어요. 우리가 일찍 믿을수록 더 좋겠죠. 근데 슬퍼하지 말아요. 이제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그 천국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 무궁토록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애굽의 종살이 밑에서 빼내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죄값으로 주님의 피를 흘리게 했사오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 그 피 흘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지체들과 또 온라인상에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eah.